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아, 오늘 유독 우리 홍포터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게시판에도 문자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일날 오는 게 참 뿌듯하고요. 오늘 오프닝에 미선이데이 하신 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100점입니다. 오늘 완전 아, 너무 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분 녹음해가지고 제가 가보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흥 많은 언니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선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만난 미선이는 일단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가장 네. 어리고요. 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미선이 동상 지금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박미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어 통역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게 된 계기는 그 행복 모임 콘서트라고 레인보우 콘서트를 주최하게 됐는데 거기서 CBS 측에서 오셔서 같이 공연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신천지 관련돼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또 오랜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속상했던 시기라서 신천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믿음으로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20대 미선입니다. 20대 미디어 선교사를 만나고 오셨네요. 네, 목소리가 참 밝죠? 네. 그렇죠. 네, 목소리도 밝고 일단 얘기를 할 때 모든 그 말 끝에 웃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함께 얘기하면서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와서 처음에 한 시간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좋은 기운 듬뿍 받아오신 것 같은데 신천지에 친구가 빠져가지고 되게 속상했던 시기가 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네요. 아, 그렇죠. 또 오랜 친구라서 또 마음이 더 쓰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만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헤어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우연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구 CBS가 주최하는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가 개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성도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천지 상담사로서 활동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걸음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 미선이가 수어 통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박미지 성도가 장애인이 자립해서 일상을 좀 되찾아주는 것에 그 가치를 많이 느끼고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면서 이게 더 강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목소리로 직접 만나볼까요? 저는 수어 통역을 기반으로 이제 농아인 협회 같은 곳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도움이라도 되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사회복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셨나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업의 면모로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더 사회복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젊은 친구가 너무 예쁘고 마음이 귀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옆에 있다면 아이고 우리 뭐라고 해야 돼? 학생. 아이고 우리 학생. 뭐 팥빙수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드실 건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 사회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참 소중하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어 통역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네, 수어 통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사실 코로나19 그 발생한 이후에 그 중요성이 좀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느꼈어요. 소리를 듣는 그 청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든 일상들이 그 듣지 못하시는 농인에게는 정말 모든 게 다 벽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하나가 다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네.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좀 느끼곤 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출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가 아, 참 얼마나 예쁜지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곱 번째 미선이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네. 아직 학생인 거잖아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학생이 취업 준비생인 거죠. 취업 준비생이군요. 취업 준비 요즘 너무 어렵죠.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채용을 좀 줄이기도 하고 정기 공채가 또 없어지고 수시로 채용한다 그러고 변화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것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 박미지 성도의 경우에는 그 수어까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뭐 틈틈이 공고 올라온 것도 확인하고 올라오면 자소서 써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7월 11일쯤에 수어 통역사 시험 필기 시험이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회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위로를 가득 받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공부가 꾸준히 되어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자꾸 이제 나이는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쫓기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취업 준비생으로 참 바쁜데 나이도 많아져서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아니 우리 언니들이 웃으시겠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또 그게 나름의 걱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인정합니다. 저도 맞아요. 27살 땐 제가 다 컸고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경력의 끝인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좀 더 들고 한 거기서 2, 3년 지나니까 좀 덜 부담스럽고 나 다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시기는 힘들다는 거 정말 인정하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차분히 준비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잘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CBS 사역의 동반자를 직접 만나보고 있어요. 오늘은 일곱 번째 미선이 취업준비생 박미지 성도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민지 성도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아주 주님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던 때가 있었을까요? 느꼈던 때를 여쭤보니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더니 네. 딱 하나를 제일 크게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성도님이 대학 2학년을 마쳤을 무렵에 태국으로 10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갈 계획을 다 세우고 훈련을 가기 위해서 오전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정말 착실히 모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집안에 좀 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았던 돈을 이제 집에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 선교 훈련은 포기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살 돈은 이미 내놓은 상태였어요. 비행기도 다 이미 구매해놓고. 근데 그 간사님께서 한 달이라도 더 사모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새벽에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마침 그때 태국에 테러가 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부모님 안 된다, 뭐 죽고 싶냐, 안 된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셨을 텐데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한 달 살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채워주시는 데까지 있겠습니다 라고 신기하게도 자꾸 후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진짜 막 놀랍게 제가 10개월을 거주하게 된 거예요. 진짜 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계속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도 공감이 되고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매번 채워주고 계세요. 아니, 이거 우리 대본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속을 잡고 부득이하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영 씨가 굉장히 저한테 우울한 말로 나영 씨 우리 인터뷰 못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나영 씨 주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이 미선이를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아 정말 채워주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동행해주고 계시구나 이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화를 받아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시면 제발 응해주시기를 정말 놀라지 마시고요. 네, 해치지 않아요. 보실 테니 놀라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접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미선이 덕분에 같이 힐링하네요 오늘. 네, 공감 포인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한 달을 맨 처음에 생각하고 갔는데 10개월을 네. 예정대로 꽉 채웠고, 그렇죠. 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경험 자체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국에서 10개월 보낸 게 사실 짧다면 짧지만 절대 이게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날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최종 비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의 최종 비전은 선교사가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깨닫고 난 후로부터 너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그 중에서 좀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국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구걸하시는 거의 80%가 다 장애인 분들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쌓고 배워서 좀 태국에서 내가 장애인 분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좀 최종 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미선이에 정말 딱 맞는 박미지 성도님이셨고요. 지금 레인보우에 글이 올라왔는데 송정숙님께서 박미지 성도님, 미디어 선교사님 참 열심히 하시네요. 취업준비생 꼭 좋은 취업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케 하시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세요.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년이 필요한 사장님들 꼭 연락주세요. 너무나도 귀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레인보우 좀 보니까요. 우리 안영국님께서 홍아영 리포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네. 아, 네. 읽어볼게요. 홍. 아, 너무 부끄럽다. 홍 씨의 달달한 목소리가 좋네요. 아. 아침 햇살에 비친 예쁜 아영님. 네, 영. 영원토록 당찬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아, 참 아멘입니다. 네, 얼굴은 왜 제가 빨개지는 걸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 자화자찬하는 네. 프로그램이어서 네.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아침 햇살 받으면 예뻐지는 아영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별명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를 꿈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지 뭔가 좀 특별한 찬양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서 네. 말하기 참 어려운데 지금 7번째 미선이 박미지 성도님은 이 찬양을 처음에
들었을 때도 약간 다른 분들과 다른 쪽에서 이제 들었고요. 그 성도님의 밝은 느낌과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을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전을 떠올릴 때 I'm Trading My Solos라는 곡이 생각납니다. 어떤 대회에서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필리핀 밴드가 이 곡을 처음 불렀습니다. 그때 그 대회에 정말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졌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Yes, Lord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내 주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떠올린다면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내 주님 이 하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종종 의심하거나 두렵거나 그럴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Yes, Lord. 나는 비전을 꿈꾸면 I'm trading my solos 라는 곡이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어떤 걸 예비하시든 내 주님, 내 주님 이 한마디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당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곱 번째 미선이 함께 만나봤는데요. 퀴즈 내주셔야죠. 퀴즈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박미지 성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의 가치를 느끼고 농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이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언어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복이 있나요? 1번 수어, 2번 스와힐리어. 1번 수어, 2번 스와힐리어. 우리 일곱 번째 미선이죠. 미디어 선교사 박미지 성도가 농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1번 수어, 2번 스와힐리어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샵 103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단팥빵 쿠폰 하나랑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세트 하나 이렇게 총 두 개 그러니까 두 분께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선이 미디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 어떤 분들이 미선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C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네. 두 번째, 방송 사역에 써달라며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세 번째, CBS를 다른 분들과 함께 들으시면서 방송 사역 함께 해 주시는 분 모두 모두 해당됩니다. 네, 방송 사역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 샵 1032번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들으면서 우리 홍화인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양 들으면서 예 주님, 예 주님 함께 마음속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홍화인 리포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